이거 수동이야? 어 그거 안 넣었어. 아 왜 안 넣었어? 수동이 더 빠르잖아. 에이 너 돈 아끼려고 안 넣었지. 아이 남자는 수동이지. 아 자동차 컨텐츠 진짜 오랜만이다. 오늘 너가 718 4.0 GTS 이거 출고했다고 해서 왔는데, 아 이 차 왜 출고했어? 우리 항상 찍는 그 패턴 있잖아. 왜 출고했는지, 가격은 얼마인지, 옵션 설명은 뭔지, 한 바퀴 타보면서 느낌은 어떤지. 요거 출고할 때 마음은 평생 소장하려고 사실 출고하긴 했어. 왜냐면 가격도 이 경쟁 모델 대비 되게 합리적인. 에이 너가 소장이 어딨어. 평소 평소 아 그러니까 평생 소장은 아니더라도 차 한 대를 5년 이상 갖고 있던 적이 되게 많어. 여러 대가 있어. 아 진짜? M3 컴포터블도 4년 반인가 아 진짜? 보호하는 건 되게 오래 갖고 있어. 아예 아, 타지도 않아. 그래 이거는 그럼 오래 탈 거야? 오래 갖고 있진 않아. 타진 않아. 난 사면은 그냥 그대로 보셔만 놓고 맨날 세차만 하거든. 그럴 용도로 사실 주문을 해서 출고를 했지. 얼마나 해 이거는? 신차가가 1억 2,100만 원 정도 하고, 얘는 옵션을 1,000만 원 정도 넣어서 실제 출고가는 1억 3,150만 원. 생각보다 싸다. 가성비가 되게 좋게 나와. 와 4.0 엔진인데. 우리 같은 가성비충들은 약간 엔진이 크고 배기량이 높고. 아니지 가성비충은 718S 중고 8,000만 원 주고 사야지. 내가 이걸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그럼 이렇게 비교할 수가 있잖아. 911 타신 분들한테는 죄송한데 911이 요즘에 이제 S나 뭐 4S 같은 경우에 3000cc 6기통에 제로백 3.6초거든 근데 까브리올레 옵션 넣고 하면 2억 4천에. 그래서 엄청 많이. 얘는 까브리올레 오픈카 박스터인데 불구하고 1억 3천에다가 4000cc에다가 똑같은 6기통에 배기음도 나고 제로백은 4초, 0.4초 차이니까 내 입장에서는 괜찮게 느껴져. 사실 까레라 터보 엔진 3.0 6기통 그 엔진하고 얘랑 내가 봤을 때 4.0 엔진이어서 내가 예전에 시승을 해봤거든. 유튜브에 올라가 있어. 근데 시승은 잠깐 해봤는데 난 되게 기대를 많이 해서. 4.0이면 GT3 엔진이고 배기량은 똑같잖아. 어쨌든 뭐 이제 커넥팅 로드는 이건 다 다르겠지만 부속품은 다를 거야. 어쨌든 같은 베이스 엔진일 거란 말이야. 그래서 되게 기대를 많이 해서 GT3 하면 막 9000rpm까지 돌리고 되게 사람을 흥분시키고 배기음도 너무 좋잖아. 얘는 배기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 얘는 지금 보니까 GT3도 아마 신형으로 나오면 배기음이 안 좋다는 해외 리뷰들이 많은데 유로6로 인증을 못 받을 거야. 아 그런 것 때문에 배기음이 좀 많이 다운된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981 박스터나 탔었거든. 완전히 슈퍼칸 줄 알았어. 맞아 나도 98 탔었어. 나도 말도 안 된다 싶을 정도였는데 배기량이 더 커졌는데 배기음이 좀 안 좋다는 얘기들이 많다. 추측이지만 배기 튜닝은 물론 불법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포텐셜은 분명히 있는 차다. 그럼 옵션 설명으로 들어갑시다. 이거 옵션은 그럼 뭘 넣은 거야? 내가 포르쉐를 진짜 주문 최근에 많이 하면서 옵션 천재가 됐어 나는. 그냥 포르쉐는 딴 거 없는 것 같아. 흰색 아니면은 카민 레드 아니면 잿블랙. 이거 세 개가 가성비는 제일 좋은 것 같고 그중에서 이거는 흰색 까레라 화이트라고 하는 색깔이고 펄이 아주 조금 들어간 순백색의 그 약간 누리끼리 하지 않은 완전 화이트 계열의. 얼마짜리 옵션이야 이거는? 130만 원 정도. 어 되게 싸다. 스위스라는 공짜로 주는 색깔인데 뭐. 페라리에서는 뭐 펄 들어가고 이런 거 넣으면 한 2, 3천씩 받잖아. 그거에 비하면 엄청 싼 거고 외관은 딱 3개밖에 안 넣었어. 요 까레라 화이트 130만 원짜리랑 4점식 PDLS 170 요것도 없고 필은 기본이야. 이게 GTS는 옵션 기본이 되게 많기 때문에 사실 할 게 없어. 요 색깔도 기본이고 서스펜션 스포츠 서스도 기본이고 그리고 요거 하나 있지. 아 이거 색칠하는 거 요걸 해줘야 좀 이쁘더라고. 근데 항상 궁금한 게 얘가 이거 1억 3천밖에 안 하면 신차가 옛날에 그 7 8S 그러니까 이제 4기통 2.5 엔진 같은 경우도 옵션 많이 넣으면 1억 3천씩 막 했었거든. 그거 중고 가격 되게 많이 떨어졌겠네. 얘는 4.0 엔진에 GTS 지금 시즌도 중에 시즌 타신 것도 있는데 얘가 일단 줄을 엄청 많이 서줬고 이게 막 풀리는 차가 아니니까. 프리미엄 붙었어 또? 이것도 프리미엄 붙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 아, 얼마나 붙었어? 내가 듣기로는 지금 한 1000? 실내 옵션. 그러니까 이 차에서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간 거는 요 보르도 레드 가죽 시트인데 이 600만 원 정도 하지. 뒷자리까지 있는 차는 600이고 합리적으로 330만원에. 아 진짜? 뭐 원재료가 절반 정도 들어가니까 절반을 까준 거야? 그리고 카본 요런데 카본 도어 트림이랑 여기 가운데 트림이랑 핸들 그리고 여기 센터페시아 쪽 트림 이렇게 해갖고 220만원. 사실 나는 포르쉐 나도 옛날에 718S 탔었을 때 막 카본이 막 들어가 있었거든. 근데 카본이 필요가 없는 것 같아 포르쉐는. 요거는 한번 찍어줘. 이게 국민조합 국룰이라고 그래서 되게 예뻐. 사실 그냥 별론데 뭐 카본 그래? 퀄리티도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고. 아니 이 조합이 예쁘지 않아? 아니 이게 막 페라리처럼 막 LED도 없고 아 뭐 자꾸 왜 포르쉐 타는 사람도 자꾸 무시라고 그래. 아니 무시가 아니라 아니 이런 굳이 이거 뭐하러 넣는 거지. 아 이것도 너무 이쁘지 않아? 이거 다이얼 뭐? 저거 두 개 다 화이트로 외장 색상이랑 맞춘 거야. 이걸 좀 잘 찍어줘 봐. 노란색이 더 예쁜 거 같은데. 아 외관이 노랑이면 노랑을 맞춰야지. 아니 굳이 뭐하러 촌스럽게 뭐 외관하고 다 맞춰. 에이 셀 수 없네. 셀 수 없어 진짜. 어 벨트. 아이 벨트 검정색이네. 이런 거 흰색으로 해야지. 벨트 흰색이 있나? 난 흰색 없는 거 같던데. 노란색이나. 아 그럼 또 안 맞지. 너
그리고 돈 아끼려고 앉는 거지. 아니야, 흰발 조합이라 나 이게 흰색이 있으면 하려고 그랬어. 아 그래? 거짓말한 거 같은데. 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키 옵션을 못했어. 아 키 옵션은 뭐가 따로 있어? 이게 원래 그냥 스마트 키 엔트리 드라이브라고 옵션이 있거든. 100만원짜리 옵션을 넣었어. 넣었는데 갑자기 딜러분이 이제 쿼터 때 전화 오더니 6월 쿼터였거든. 아 이거 엔트리 드라이브 옵션 빼셔야 된대. 반도체 대란 때문에 아, 넣지를 못한대. 지금 에스컬레이드 롱바디도 그렇다더라. 전동 스텝 있잖아. 요게 원래 어떤 따로 넣을 수가 있거든. 근데 그거를 패키지로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반도체 부족 때문에 그거를 넣는 순간 엄청 차가 뒤로 밀린대. 언제 나올지 계약을 할 수가 없대. 근데 진짜 반도체 문제가 엄청 심각한 게 포르쉐 이런 차들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대중적인 차들, 뭐 미국에서는 그냥 GM이라든가 그냥 포드라든가 이런 차들 있잖아. 생산 다 전면 중단이고 에스컬레이드 같은 경우도 반도체 부족 때문에 출고량이 너무 적으니까 미국에서 원래는 MSRP로 이제 가져왔단 말이야. 근데 그 이후에 보니까 프리미엄 피가 MSRP에 3만 달러가 붙는 거야. 처음엔 만 달러 붙었거든. 지금 거의 3만 달러가 붙었어. 근데 MSRP가 3만 달러가 프리미엄이 붙으면 그게 실제 세금 내고 뭐 하면 4만 달러 이상 비싸게 사야 돼. 4만 달러 얼마? 5천만 원이야. 1억 7천짜리 차에 5천만 원이 올라가 버리면 이거는 답이 없는 거야. 핵로 답이야. 그래서 지금 우리 같은 경우도 에스컬레이드 롱바디 처음 10대 정도 수입해서 팔았잖아. 그 뒤로 아예 안 들어와. 왜냐면 꿀이다. 그게 바로 나지. 내가 처음 주문할 때만 해도 국내에서 뭐 1억 한 7천, 8천 요 정도면 적정 가격이구나 싶었는데 지금은 2억에 산다는 사람도 있어. 차가 안 들어오고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반도체 때문에 정말 이 대중적인 차를 생산이 안 되고 현대기아차도 지금 생산이 확 떨어지고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업체들이나 이제 거기에 딸린 직원들은 다 힘들어하는데 리셀러들만 좋은 거지. 미리 계약해놓은 사람들만. 한 바퀴 타보면서 너가 이제 왜 샀는지에 대해서는 뭐 이제 데일리로 타고 가끔 타고 이런 걸로 산다 그랬고 옵션 포함해서 1억 3천이라고 했고 그러면 이 차가 어떤 차인지 너가 타면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새 차다 완전. 가죽에 정말 주름 하나 없는? 근데 이거 어? 선수가 이거 수동이야? 어 그거 안 넣었어. 아 왜 안 넣었어? 수동이 더 빠르잖아. 에이 너 돈 아끼려고 안 넣었지. 아이 남자는 수동이지. 이게 너무 불편해. 왜 왜? 열 때는 이게 좀 합리적이야. 편해. 이거 당기는 건데 이거는 버튼을 좀 다른 걸로 만들었으면 더 편할 텐데, 그치? 아. 우리는 이제 늙어가지고 오픈카에 사도 오픈을 하지 않아. 머리 다 까져갖고. 그니까. 아, 형석이의 나와바리. 우리 남산을 돌고 있는데, 너 이 차 타면서 지금 몇 킬로 탔어? 지금 많이 탔네. 86킬로나 탔어. 86킬로 많이 탔다. 어때? 86킬로 타고 소감이? 발목도 지금 안 좋아가지고 제대로 못 타봤어. 그래도 배기음이나 이런 건 다 들어봤지. 배기가 내 스타일에는 이제 맞는 것 같아. 옛날에는 981 GTS 같은 찢어지는 배기음 있잖아. 그런 배기음이 되게 좋았거든. 사실 그거는 내가 좋으라고 내는 배기음이라기보단 관종의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 나 달린다. 날 봐라. 나 굉장히 큰 소리 내는 사람이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탔던 것 같아. 우선 사람 없을 때 우리 안 밟어. 사람 있으면 밟고. 그 양아치들이 나는 그런 아니냐? 경험이 한두 번쯤은 있지 않나? 없는데? 오늘 전쟁하겠다는 걸로 알고 시작할게. 나는 사실 뭐 사람 있을 때만 밟고 이런 것보다 서울 들어가면 좀 많이 밟았었어. 배기음 좀 듣고 싶어서. 근데 너가 하는 말이 치지는 않다? 그 어릴 때 가로수길에서 이거 영상 편집해. 왜? 오늘 아주 그냥 굴러가게 하려고 왔네. 아주 컨텐츠 제대로 잡았네. 아니 컨셉이 아니라 나도 어릴 때 자랑하고 싶어서 뭐 아벤 같은 거 타면 2단에서 플러스를 때리고 막 이런 것도 해봤지 나도. 근데 나이 들면서 안 하게 돼. 좀 철이 좀 들면서 그거 계속하면 그건 이상한 사람이고 나이 들면서 점점 안 하게 되는데 물론 어릴 때 해도 그건 좀 이상한 행동이지. 근데 그런 게 있더라고. 배기음이 들을 만한 차는 그 나이도 밟고 싶어.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듣고 싶어서. 배기음을 굳이 들을 필요 없는 차는 밟으면 안 밟으나 똑같아서 안 밟게 되더라고 나는. 굳이 이거를 듣기 위해서? 내가 718 S를 탔었잖아. 8개월 정도 탔는데 너무 배기음이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안 듣게 되더라고. 크고 작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음량 자체가 좀 별로인 차들이 있거든. 이건 오디오 쪽이니까 설명해주자면 소리가 있으면 고음, 중음, 저음이 있잖아. 형이 좋다고 하는 페라리 같은 경우는 고음, 중음, 저음이 굉장히 조화롭게 잘 나. 근데 형이 탔던 그 터보 엔진이던 2.5 모델은 걔는 진짜 그냥 저음만 나. 그래서 약간 듣기 싫은. 처음에는 그게 좋은 것 같아도 데시벨은 올려놨으니까 소리의 크기는 큰데 음역대가 특정 음역대밖에 없으니까 되게 질리 거야, 처음에 잠깐만 좋았다가 그리고 아름답지도 않고 정말 그냥 이런 소리 그치 자연스럽게 원래 그런 소리가 나는 게 812 같은 소리가 나는 게 정상인데 718에서 만약에 GT3랑 뭐 비슷한 배기음에 비슷한 엔진 필링에 비슷한 RPM을 쓴다고 생각해봐. 누가 GT3 사? 이 차 사지. GT3 뭐하러 2억 5천 주고 사? 이 차는 1억 3천 주고 사지. 차 가격이 두 배니까 당연히 차이를 뒀을 것 같고 이제 너가 아까 말한 대로 유로6에서 인증을 받으려고 하면 요즘 소음 규제 같은 게 워낙 강화가 되고 있으니까 당연히 인증 받으려고 소리를 죽여놨을 텐데 근데 그것뿐만 아니고 엔진 내부에 있는 구성품도 많이 다를 거란 말이야. 그럼 자연흡기랑 블럭만 똑같을 거지 실제로 4.0 엔진이 같은 엔진이라 그래도 안에 들어가는 그 경량 소재라든가 그리고 마찰을 줄이기 위한 어떤 소재들이 굉장히 적게 들어갔을 거야.
얘는 오디오로 치면 스피커는 그냥 좋은 거 넣어놨는데 그 주변 장비들을 엔트리로 넣어놨어. 아, 아. 그런 경우랑 딱 보면 되지. 현서가 그럼 얘는 오래 탈 거야? 오래 가지고 있을 거야? 그럴 것 같아. 얘는 사실 좀 부담이 없어. 강가가 돼도 부담이 별로 없고 그치. 데일리로 타기에 소리는 부담 없고 그래서 계속 가지고 그냥 날씨 좋을 때 한 번씩 뚜껑 열고 타면은 좋을 것 같아. 아들이랑도 그냥 한 번. 그리고 내가 아까 너무 디스를 했는데 미안하고 흰색에 빨간색 조합 진짜 예쁜 것 같아. 이게 질린 것 같아. 저 박스터에 제일 좋은 것 같아. 911도 그렇고 나는 이게 제일 예쁜 것 같아 타보니까. 대기 한번 들어볼래 살짝? 어 그래. 아 이게 현서가 소리는 키워놨는데 구민 장난 아니다. 718보다는 조금 나은데 수세미를 엄청 여기다가 끼워놓은 그 소리야. 답답한 소리. 정말 좀 답답해. 이게 수세미를 좀 빼야 되는데 그러면은 데시벨이 많이 올라가서 아마 인증을 못 받을 거다. 포르쉐 입장 이건 것 같아. 나는 그냥 인증 받게 차 줄 테니까 네가 알아서 해. 현서가 이거를 너가 좀 더 타보고 한 달 후에 또 2-3주 후에 그때 시승기를 한번 같이 찍자. 제대로 한번 찍어보자. 그때도 90km 걸 것 같은데 나 차 안 탄다. 그러면 너 대신 내가 타줄게. 괜찮네. 그때 시승기를 현석이랑 같이 찍는 걸로 하고 오케이. 오늘 출고길 이대로 마치겠습니다. 안전하게 타십시오. 네 알겠습니다.